아유, 예, 이렇게 다시 오게 됐습니다. 네, 앉으시죠. 예. 차 드시죠. 아,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그냥 용건만 하겠습니다. 네, 무슨 일이신지. 바쁘신데 실례가 많습니다만. 네, 말씀하십시오. 지난번보다 액수를 줄여서 20억만 빌려주셨으면 합니다. 제가 그 건물을 꼭 사야 돼서 그럽니다. 보죽 다급하면 이러겠습니까?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? 아, 우리 아들을 개업할 자리로 그만한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. 아, 그렇다고 꼭 건물을 살 필요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예, 물론 제 건물도 있습니다만 위치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마음에 들어서 그만 욕심을 부리게 됐습니다.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한층 임대만 해도 될 걸 마침 매물로 나와 있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. 저도 받을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못 받게 돼버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정 그러시다면 사부인 댁의 빌딩 한 채를 제가 담보로 잡겠습니다. 서운하시겠지만 전 장사꾼입니다. 장사꾼이 확실하지 않은 거래하는 거 보셨습니까? 부자 사이에서도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꾼인데 사돈이라는 것만으로 돈 내줬다가 떼이면 사돈을 고소를 하겠습니까? 어떡하겠습니까? 확실한 게 서로 간에 좋지 않겠습니까? 아, 물론 그렇죠. 아,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근데 어쩌죠? 저도 열 번도 더 그러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예인 줄은 알지만은 벌써 둘 다 은행에 들어가 있어서요. 마침 다 내놨으니까 먼저 이렇게 융통을 해주시면 그중에 한 채를 팔아서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먼저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만 제 입장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.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뭐 정 그러시다면 할 수가 없죠. 실례가 많았습니다. 이해해 주신 걸로 믿겠습니다. 그럼요.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? 손님이 와 계시는데요. 사업계획서라고? 네. 그런데 방금 그분 명은이 시어머님이라고 그러던데 무슨 일입니까? 별일 아니야. 아, 별거 아니래도 이걸 설명이나 해봐. 제가 알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? 웬 군소리야. 네 일이나 제대로 해. 아, 괜찮으세요? 아, 병원을 모실까요? 운전이나 똑바로 해. 네. 들어오셨어요?
그러세요, 어머니? 저기 어머니. 나 그. 논현동 빌딩에 들리기도 하고 아시나 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정말. 뭔데요? 아니 사실은 저 회장님 만나러 갔었는데. 어디서요? 회사에서요. 길게 만난 거 아니고 그냥 금방 만나고 나오시긴 했는데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요. 걱정 마세요. 아유 그건 그렇고 아니 좀 사람 좀 들이라고 하세요. 그래. 힘들어 죽겠다고 우는 소리 좀 하고. 뉴스도 안 보세요? 오늘 영은이랑 통화 없었죠? 네. 왜요?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래? 2, 3일에 한 번은 영은이가 안부 전화해요. 별말 없었어요? 잘 있어요. 아 그럼 잘 있다고 하지 아니라고 하라예요. 한만 해도 괜히 서둘러 버린 것 같아.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요?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여보. 아 잘 살고 있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장담하느냐 말이야.